배구남을 수리하면서 드는 비용은 주지인 도움 스님이 책임질 모. 그래서 종종 월정사에서 도움을 받곤 한다. 사이즈가 여기서 받아주세요. 오늘 가져갈 건 법당 앞에 달 문짝이다. 아, 근데 문이 생각보다 크네요. 커요. 네. 이게 더 커네요. 얼마 전 월정사를 수리하며 내놓은 걸 가져가 재활용할 계획이다. 어, 예. 닦으면 깨끗이 깨끗해주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근데요? 마음에 들지만 이게 가가지고 맞출 수 있는지 가져가가지고 신도들 도움으로 암자를 고치고 있는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쓸 순 없다.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이게 있는 거를 그냥 가져가서 쓰면 돼요. 어차피 백원남 거 월정사 백원남 월정사 거잖아. 제 거 아니에요. 네? 제 거 아니에요. 백원남 월정사 거. 네. 본인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줘야지 깨끗이. 다른 사람 제가 안 살아도 다른 스님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일단 깨끗이 해놓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잖아. 와서 편안. 촬영하면 안 오니까. 수고하세요. 문짝을 옮기는 건 신도 도움을 받기로 했다. 큰 숙제 하나를 해결했으니 가벼운 마음. 벌써 법당의 문달 날을 바라보게 됐으니 공사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간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따 내릴까? 이? 아, 여기 놓고 가도 되잖아요. 제가 하나 내리시는 것까지 하나 내리고. 무거워. 이제부터 옮길 일이 태산. 주차장부터 암자까진 그냥 걷기에도 힘든 가파른 산길이다. 공사 자재는 대부분 등짐으로 저날랐다. 스님 정말 대단하신데. 제대로 운동을 시키네요. 완전히 힘듭니다. 이게 5개 나왔습니다. 5개 나오는데 천천히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어, 하나씩 가져왔네요. 옷을 벗고 봐라. 오십시오. 오늘도 고마운 마음들이 모였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깊은 산골로 들어온 도엄 스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가 선택한 수행의 방법이다. 아, 이거 좀 안 무겁네. 아까보다 이거 조금 무거운데 딱 비오네요. 도착하니까. 아, 이제 일하지 말라 말이잖아요. 쉬라고. 이제 쉬어야죠.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열을 식혀줄 비가 내린다. 편안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법당은 법당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문을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해결됐어요. 나 보면은 이제 열정사 상고에서 안 썼던 거래. 그냥 와가지고 잘 쓰면 되죠. 그냥. 도엄스님의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어간다.